이번 시간에는 특정 오브젝트가 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아마추어라는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제거하고 먼저 본을 좀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1번 키를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E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익스트루드 해줄 수 있습니다. Z 방향으로 한 이 정도 좀 여유 있게 빼주고 또 한번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드래그 하다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다가 한 이 정도 네,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얘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폰을 선택하고 이 폰의 이름은 아마추어입니다. 얘도 이름이 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Viewport Display Name. 그럼 이 폰의 이름이 아마추어입니다. 뭐 이름 언제든지 여기를 이용해서도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와서 여기 클릭하고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네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뼈, 본의 이름들이 본, 본 001, 본 001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들을 인프론트 하면 다른 오브젝트보다 얘가 위쪽에 즉 모니터 앞쪽으로 잘 보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굳이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 얘가 뭔지 그래도 한번 잠깐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hift A를 누르고 큐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메뉴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잠시 에디트 메뉴로 가서 프리퍼런스로 가서 여기 애드온 중에서 엑스트라 하면 여기 엑스트라 오브젝트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Shift A 하고 여기서는 메시 중에서 그냥 큐브를 넣어주겠습니다. 큐브를 넣고 사이즈를 좀 줄여갖고 이 정도 해갖고 얘를 또 얘를 한 이 정도 위치시켜주겠습니다. 이제 얘가 이 세 개의 본인데 본 002의 움직임이나 또는 회전에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필자가 보여준다고 한게 지금 이 큐브가 얘를 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본에 가려서 큐브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큐브에 가려서 본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인프론트 여기 체크하고 인프론트라면 항상 이 본이 앞쪽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좁은데 스케일을 좀만 좀 키워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예 세 개의 번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번을 회전시킨다든지 이동시킨다든지 하면 얘가 이제 따라가도록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얘를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으로 하고 아마추어 컨스트레인을 적용합니다. 아마추어 그래서 타겟 번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얘를 제어해줄 얘를 구속시켜줄 번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Add 타겟 번 클릭해줍니다. 그런 후에 번으로 가고 나는 아마추어라는 뼈대의 본 002 이 세 번째 구속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본 002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고 회전하면 얘도 같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아마추어를 선택한 후에 포즈 모드로 옵니다. 포즈 모드로 와서 제일 위에 거 선택해주고 R키를 눌러주겠습니다. 회전하니까
키보드 같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이번에는 G키를 누르고 이동해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한번 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하니까 본의 스케일이 조절된데 큐브도 스케일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본이 이동하게 되면 그 위에 쪽 본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큐브도 본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얘를 I키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은 위쪽 본이 회전하니까 같이 큐브도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즈 모드 말고 에디트 모드로 갖고 얘를 하나 복제해 주겠습니다. Shift D 하고 한요 정도 떨어뜨려 갖고 네, 이 정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이제 이 큐브가 얘뿐만이 아니고 얘한테도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개의 본에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타겟 본을 또 추가해줘야 합니다. 지금 하나의 본에만 영향을 받는데 타겟 본을 추가해주고 얘는 아마추어라는 뼈대 중에 본 003. 여기에 또 구슬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큐브는 본 002에도 영향받지만 본 003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웨이트 값은 얼마나 영향받냐입니다. 지금 100% 100%씩 영향을 받도록 되는데 이제 얘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에디터 모드는 본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고 포즈 모드는 본을 뭐 이동시킨다든지 뭐 회전시킨다든지 그러한 작업할 때 포즈를 취해줄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포즈 모드로 갖고 한번 얘를 G키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되니까 큐브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얘를 R키를 눌러서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회전시키니까 큐브가 회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클릭. 그럼 얘는 어떠냐? 얘 선택하고 R 누르고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큐브가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즉 이제는 얘는 지금은 본이 선택된데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이 큐브는 본 002와 본 003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아마추어라는 컨스트레인은 특정 오브젝트를 본에 연결시켜 갖고 본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할때 사용하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실제로 리깅 작업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니까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이 큐브가 본 002에도 100% 영향받고 본 003에도 100%를 영향받습니다. 이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가겠습니다. 얘를 회전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얘가 이 정도 왔는데 얘 빠져나가고 옵젝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지금 본 003에 의해서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웨이트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트를 0으로 하면은 얘 움직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를 0으로 해주면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받냐? 1이면 100%입니다. 이 큐브는 본 002에도 100% 영향받고 본 003에도 100% 영향받는 지금 그런 상태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 값이 바뀌게 되면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로 1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입니다.